근데 독도가 뭐 불모지고 바다에 불모지고 아무것도 물고기가 안 살고 그러면 그뭐 전혀 논쟁의 대상이 안 되겠죠. 독도 자체가 이제 일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소위 그 오족들의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근거가 많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그 오족 자원의 보고라고 하려면은 그 근처에 나가서 우리가 충분한 그 고기를 많이 잡은 이런 실적들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어떤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이런 어떤 축적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사실은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해방 전서부터 그런 걸쭉 해왔고, 우리는 해방 이후에 이제 수산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부 수산학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독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족 자원의 보고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종전에 또 아직까지도 이 독도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걸 많이 보는데, 수산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을 하나의 그 어족 자원의 보고, 또 수산 자원의 어떤 보고, 이런 측면에서 독도를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연구 투자라든가 또 과학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거기에 관한 많은 자료가, 과학적인 자료가 축적되어야 된다. 그래야 향후 일본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문제를 갖다가 논의를 할때 우리가 좀더 과학적인 또 수산 어떤 자원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어떤 영유권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갈수 있지 않겠느냐. 식량 안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우리 자원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외세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 그 자체적으로 그런 수산물을 제공하고 그거를 이제 유지해 나가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거기 우리나라 그 한반도 주변에 얼만큼 어족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그 양을, 어족 자원의 양을 그 유지시켜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과학적인 그 시스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한다면은 총체적인 한반도 주변의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생물, 생태학이라든가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제 물고기가 그 바다에서 어떻게 변동하는지, 해양 환경학적인 변동 요소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양 생물학 또는 생물 자원학, 뭐 해양 어장 환경학이나 이런 어떤 기초적인 학문들이 이런 어떤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선행적인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소위 그 자원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거를 그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학과가 해양생산 시스템 관리학부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